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재미난 사진 이야기를 또 해볼 건데, 어느 분이 이 댓글에다가 구성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구성하는 법, 콘티 짜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저도 여러분이 뭐가 궁금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다양한 답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분이 댓글에 달기를 콘티를 어떻게 짭니까? 촬영을 나갈 때 미리 이제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구성하고 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했던 작업 중에 열림원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하바드에서 화계사까지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사진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현각 스님이라고 미국 스님 아시죠? 그 현각이라고 하는 미국 스님을 촬영하러 갔던 얘기. 예, 그러면서 거기에 콘티를 어떻게 짰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혜인 수녀님한테 하루는 전화가 오셨어요. 나보고 전화를 하셔서, 출판사에서 의뢰가 들어왔는데, 미국 스님인데 아주 잘생겼어. 근사하게 생긴 양반인데, 그 양반 사진을 한 장, 프로필 사진을 찍어 달래.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찍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유, 수녀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을 간 거예요. 서울을 갔더니 그때 당시 인사동 지대방인가 하는 아마 찻집에서 다 모여 있었을 것 같아요. 출판사 사장, 당시 출판사 주관이 여성분이셨어요. 주관. 그다음에 동아일보의 강머식이라고 하는 여성 기자분. 또 이제 행각 스님 그리고 나 다섯 명이 앉은 거예요. 또 제가 거기 잘 현장에 가서 앉아서 얘기를 듣다 보니 이제 뭐 일종의 기획회의인 거죠. 책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책을 좀 멋지게 만들어서 보다 많은 사람 독자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가 스님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스님이 참 미남이신 거예요. 아주 잘생겼어요. 제가 대뜸 오늘 내가 프로필 사진 한장 찍으러 왔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책한 장으로 끝날 거 아닐 것 같아. 저 스님을 보니까 아주 근사하게 여러 장 사진을 찍어서 스님이 어필할 수 있도록 책에다가 사진을 싣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아주 현명한 주관이 있었어요. 그 주관 및 이름이 또 생각이 났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은숙이라고 하는 주관님이셨는데, 지금은 마음산책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훌륭한 출판사 사장님이세요. 그분이, 그러면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정말 쉬운 말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사장은 별 말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주관으로서의 촉이 있잖아요. 촉. 안테나가 발달된 촉이 있어서, 아, 맞아. 이거 한 장, 두 장이 아니고, 프로필 사진 한 장이 아니고, 사진이 그 내용 안에 여러 장이 들어가면 좋은 책이 될것 같아. 하는 것을 촉으로 딱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저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오늘 촬영을 하러 왔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온 것은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올라왔다. 프로필 사진 한장 찍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구상을 했는데, 여러 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따라서 구상을 좀 따로 해야 된다. 따로 해야 되니 내가 부산에 갔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올라오겠다. 그때 스님하고 연결을 해주면 내가 스님 사진을 찍겠노라. 이러고 이제 부산을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콘티를 짜는 거죠. 아시겠죠? 그때 이제 스님하고 그때 지대방에서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스님이 저한테 농담을 푹던 짓었어요. 그 스님의 목소리가 되게 굵고 아주 울림이 좋은 목소리예요. 흉내를 낼수 있었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일주일 후에 올라오겠다. 그랬더니 일주일 내가 어디로 가면 되느냐. 그러니까 뭐절 우리 그 화계사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절에는
고기가 없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절에는 고기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던졌냐 그러면, 네가 고기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고기잖아. 순간 싸해진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게 유쾌하게 웃음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다시 부산으로 와서 콘티를 짰습니다. 콘티를 짜는 법에 대해서 느림한테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짰느냐 하는 방법은 대단히 간단한데 모르면 무시무시 어려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선 종이를 한 장 내놓고요. 이렇게 하얀 종이를 내놓고 여러분들이 생각 나는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 사진을 뭘 찍어야 될까 하는 거에 관계되는 생각나는 무엇이든지 좋아요. 일단은 스님이라고 한 그분이 스님이시잖아요. 스님의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좌선하는 사진이 있어야겠다. 좌선. 그죠? 좌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좌선하는 그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좌선 크로즈업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좌선하고 있으면 좌정하고 있는 사진도 필요하겠다. 좌정, 바로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좌정. 또 뭐가 있을까요? 응?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생각합시다. 좌정하고 있는 사진도 필요하겠다. 아, 그럼 좌선하고 있으면, 여러분, 보시다. 손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요. 아, 그것도 되게 불교적이야. 그래. 손을 찍자. 손을 찍자. 또 생각해 보세요. 스님이 기도하시고 좌정하고 계시고 손도 이렇게 하고 있고 클로즈업 되었어. 삼매경에 빠져 있는 눈을 지그시 갖고 이렇게 있는 삼매경에 빠져 있는 것도 찍었어. 자, 그럼 또 뭘 찍어야 할까? 아, 스님이 저리 가면 차 많이 마시잖아요. 차나 한잔 하시오. 아, 차 마시는 동료들과 차 마시는 사진 하나 찍겠다. 동료들과 차 마시는 사진. 그래, 맞아, 좋아.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스님들은 자기 옷을 자기가 지어 입든지, 뭐 자기 노동을 통해서, 또 살아가시잖아요. 아, 그렇다. 옷 짓는 거. 옷 짓는 사진. 짓는 겁니까? 옷 짓는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예,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청소하는 사진? 아, 그래. 청소 좋네. 선생님들 청소하시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스님 법문하시잖아요. 법문하시는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응? 옷 찍고 법문하시고 또 쉬는 사진이 있어요. 포행이라 그러는데 포행. 근데 쉬는 사진이야. 쉬는 사진. 스님들도 맨날 공부할 수만 없잖아요. 그죠? 또 재밌는 사진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나는 데 써갑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좌선, 클로즈업, 좌선 클로즈업 할 때는 내가 몇 미리로 찍어야 되지? 105mm. 제가 105mm로 찍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좌정 사진도 105mm나 뭐 별 문제 없이 105mm 찍으면 되겠네. 105mm. 그죠? 손도 클로즈업이니까 105mm. 그죠? 그럼 내가 무슨 렌즈를 들고 들어갈 건 딱 이 답이 나오잖아요. 좌선한다. 좌선하는 사진 중에 좌선 사진도 역시 클로즈업이 될까? 아니면은 뭐 표준 렌즈? 오케이. 그러면 50mm 표준으로 이거는 찍을까? 그렇게 대충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동료들과 차를 마신다. 이건 아마 그 공간 자체가 좁아요. 그죠? 그리고 50mm나 뭐 105mm 이런 거 하면 이제 동료들 차 마시는 분위기를 내기 어려울 거예요. 술집에 가면 있는 방들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요거는 24mm 정도를 렌즈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죠? 옷 입는 것, 이것도 24mm, 옷 짓는 것. 근데 실내에서 찍어야 되니까. 청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24, 여기서 120. 그죠? 제가 즐겨 쓴다고 하는 렌즈. 또 법문하는 거. 법문도 좁은 공간일지 모르잖아요. 좁은 공간일지 모르니까 이것은 24, 120. 24, 120. 포행하는 사진도 24, 120. 그죠? 좀 더 멀리 찍겠다. 뭐 이런 거. 그다음 이제 스님의 사회생활, 스님의 사회생활.
생활 하시잖아요. 한국에 오셨으니까. 만약에 스님이 한국당의 길거리를 걸어다니면 되게 이제, 스페셜한 사진이 되잖아요. 새해 생활. 이것도, 어떤 앤지를 딱 정하기 어려우니까 24, 120. 아, 그러면 렌즈는 대충, 24, 120 안에 50mm도 있고, 그죠? 50mm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50mm 렌즈는 별로 준비 안 해도 되고, 24, 120 렌즈 하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좌선 클로즈업 하는 렌즈 좌정하거나 선 클로즈업 하는 것은 24, 120으로 찍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것들은 105mm 렌즈로 찍어야 되겠다. 자, 105mm 렌즈로 들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절 안에 법당 안이나 선방 안에 사진을 촬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촬영 거리가 짧고 그렇잖아요. 망원 렌즈 105mm 1점 준망원이잖아요. 그 준망원 상태에서 촬영 거리가 짧고 클로즈업이 들어갔는데 셔터 스피드가 안 나오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삼각대 필수구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시면 분위기 안 나니까요. 삼각대 또는 일각이죠. 일각. 근데 저는 일각 잘 안 두고 다닙니다. 삼각대, 작은 삼각대나 좀 큰 삼각대를 들고 가서 다리를 하나만 풉니다. 하나만 풀려서 카메라 세팅하면 일각이 되잖아요. 그죠? 삼각대 따로, 일각 따로 이렇게 안 들고 다니고 삼각대에서 다리를 하나만 풀어서 저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삼각대를 가져가지만 삼각대를 일각으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그죠? 자, 이렇게 나열을 해봅니다. 아, 그러면 보시다시피 제가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거의 된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선하는 동작들은 여기 좌선 크로즈업, 좌정, 손, 이거는 한 스님이 앉아 계시고 좌선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일괄적으로 다 찍힐 수 있는 사진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순서대로 1. 이거는 2. 그죠? 이거는 3. 이렇게 순서를 매겨놔야지 안 빠집니다. 오래 찍으면 이런 거를 안 까먹고 다 해요.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뭘 찍어야 되는지 막 찍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놔두치게 되거든요. 동료들과 차 마신다. 오케이. 이건 이제 5. 그죠? 옷 찢는다. 동료들과 차 마시고 옷 찢고 집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다음에 6. 오케이. 자, 이건 6이 됐어요. 6. 청소 하시는 모습. 7. 자, 됐다, 그죠? 번호가 잘안 붙나. 자, 법문하는 사진. 포행은 요 안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다선하고 나면 포행하시니까. 아, 포행이 옮겨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게 5번이 되겠네요. 5번. 이제 동료들과 차 마시고 하는 게 이제 친목 따지는 거니까 여기에 6이 되겠고, 옷 찍고 하는 것도 역시 혼자 찍지 않고 같이 하니까 7이 되겠고, 이건 8이 될 거예요. 법문하는 사진 1. 그죠? 아, 법문하시는 사진, 1이 아니고 9네요. 9 했어요. 자, 법문하면서 또 스님이 할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아, 신도들과 담화 나누는 거. 그죠? 신도들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신도 교제. 신도 교제. 또, 법문 다 마치면 스님도 스님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아니면 어디 가신다든지 하니까, 스님의 사회생활. 도시에 나와서 걸어 다니시는 모습. 이런 걸 찍어야 되겠다. 자, 준비물은 삼각대이다. 삼각대. 또는 일각, 그 다음에 24, 120, 미리 렌즈. 그죠? 그러면 뭐, 준비할 게 없잖아요. 아니면, 아, 105mm가 있구나. 105mm 렌즈. 그럼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구나. 그죠? 삼각대, 24, 120, 105mm 렌즈. 이렇게만 딱 들고 가면 일이 끝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안에는, 카메라 백 안에는 70에 200 하는 렌즈는 막 그냥 상용으로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지. 일할 때 그래요.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면 2470안 들고 갑니다. 105mm가 다 해결하죠. 100, 24, 120 가지고. 준비물을 이렇게. 그러면 짐이 단촐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스님을 만나러 갑니다. 스님을 만나러 가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대화, 강의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 정도만 하시고, 좌선, 좌선, 클로즈업, 좌정, 손, 보행, 사진, 동료들과 차, 옷 짓는 것, 청소하는 것, 법문하는 것, 신도 교제하는 것, 선생님의 사회생활을, 자, 120 렌즈와 105mm 렌즈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70에 200은 덤으로 가져간다. 일각을 가져가면 좋지만, 삼각대 가져가도 일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스님의 표정. 스님이 눈 감고 좌선에 빠진, 삼매경에 빠져 있는 사진을 크루즈업에서 찍죠. 105mm죠. 그죠? 여기는 이미 삼각대가 세팅되어 있어요. 삼각대를 일각처럼 쓰거나 또는 삼각대로 완전히 세팅이 되어서 안에서 쫙하게 찍고 있는 거죠. 스님이 삼매경에 빠져 있는 순간에 화려하게 가서 화려하게 사진을 찍어요. 스님이 날과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또는 또 삼매경에 빠지면 또 그걸 놓쳤다가 이렇게 되지만 하여튼 스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고요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좌선하고 있는 사진.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설법. 설법하고 계시는 사진. 차 마시고 동료들과 차 마시는데 혼자 찍은 사진,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죠? 이게 만약에 내가 50mm 하나만 달랑 가져갔다. 그러면 이렇게 찍기 어렵죠. 이게 벌써 제가 뒤로 나오면 이게 뒷문이거든요. 찍기 어려운 거죠. 제가 앉은 자리에서 스님들을 이렇게 찍죠. 찍을 때도 스님들이 신경 쓰지 않게 처음에는 앉아서 차를 주면 차를 마셔요. 마시고 있다가 보면 스님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외지인이 들어와서 좀 경계를 하다가 조금 있으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슈팅. 그죠? 자. 결정적인 순간, 요 스님이 이렇게 모여지고, 요 스님이 찻잔을 들고, 이 스님이 집중하고 계시고, 이 현각이 스님이 차를 들고 마신 전에 말을 한마디 하실 요즘 즉 직전에 카메라 쏙 들고 있는 거, 드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는데 들고 찍는 거 아니에요. 되기 전에 싹 들고 설명에 이 모양이 맞춰지면 쫙 찾다가 끊고 카메라 내려오는 거죠. 두 판, 세 판 이렇게 버럭 버럭 이렇게 찍지 않습니다. 응? 여러분 뭐 그 카메라를 그 뭐라 그러나 연사하는 거 있잖아요. 초당 12카트 찍히는 거. 저는 그렇게 안 찍어요. 한 카트씩 한 카트씩 찍습니다. 쫙하게 하나 딱 찍고 카메라를 또 싹 내려놓고 또 기다렸다가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이 되면 들어서 쫙 찍고 또 쫙 내려놓고 이런 두세 번 하겠죠. 그러면 딱 사진이 걸리는 거예요. 멋있는 사진이. 그래서 스님이 설법하는 사람이죠.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경허 스님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경허가 아니고 만공 스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만공 스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만공스님에 있는 들었는 것 같아요. 네? 만공스님일 거예요. 경호스님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좌정하고 있는 사진. 그죠? 좌정하고 있는 사진. 이거는 약간 망원으로 땡기는 거죠. 양호. 뽑아서 아웃시키고. 그죠? 보이죠? 그런 느낌 보이시죠? 조리개 열고. 빛은 여기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형광등빛도 없이 빛은 여기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사회생활. 동료가 찾아와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영자 신문을 보고 있는 대단히 현실감 있는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인도들 요소 사진 찍을 때 옆에 이제 아주 이쁜 아가씨가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스님하고 담소나고 나누고 있는데 스님만 그려주겠어요. 아가씨 찍으면 초상권이나 이런 거 걸릴까 싶어서 여러분 요소 초상권 때문에 참 골치 아프시죠? 저도 출판 사진이나 신문 잡지 하면서 초상급 때문에 고생 많이 합니다. 저 초상급 때문에 한번 뒤지게 혼난 적도 있어요. 다음에 그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설법하는 거.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스님이 가리키는 손끝에 지금 칠판이 있습니다. 칠판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찍으면 그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싹 돌아와서 칠판 뒤로 가서 칠판 뒤에 의자를 하나 놓고 칠판 너머로 카메라를 들이댄 거예요. 이게 지금 칠판 아니에요? 칠판이 있으면 칠판 너머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별로 관심 안 가지시고, 스님의 설법에 되게 집중하고 계시네요. 그죠? 이것도 두세 가지 찍은 것 같아요. 이제 보행하고 휴식하는 것. 보행하고 휴식하는 시간. 그죠? 이것도 보행하고 휴식하는 시간. 스님들끼리 쉬시는 곳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그때 당시 19장의 사진을 제공했는데 예, 만행 하바드에서 사기에서까지 이건 책이 저한테 어디 가서 없나 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만 된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잘 이해되시죠?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나는 대로 써본다. 일단은 써보고 그거를 요거는 요 한자리에서 해결될 문제, 요것도 한자리에서 해결될 문제, 요것도 한자리에서 해결될 문제니 그것들을 모아서 반드시 촬영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 수첩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메모해서 체크를 해서 찍단 찍었다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오래 찍으면요 그게 안 체크 안 해도 뭘 찍었다 안 찍었다가 머릿속에 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회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잘 안 돼요. 이해되세요? 오늘 네, 여기 이제 댓글 달아주신 귀한 분의 말씀에 의해서 콘티 짜는 법 어떻게 짜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렇게 뭘 찍고 뭘 찍고 뭘 찍고 뭘 찍고 이걸 많이 해보시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가고 그때 꼭 필요한 샷들을 여러분들이 체킹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막 찍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콘티를 짜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나름 성실히 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지금 네, 내년 1월부터 올해 1월부터예요. 1월 20일이 넘어가면 전국 일주를 가면서 서해안 다 내려서 동해안, 남해안, 동해안 이렇게 일주를 하면서 촬영을 할 겁니다. 택리지라고 하는 주제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뭘 찍어야 된다고 하는 콘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콘티는 위치만 찍습니다. 위치. 뭐 임진각, 파주하면 파주 출판단지 이런 생각나죠? 대표적인 것만 해서 파주 출판단지 가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사진을 찍게 되겠죠. 그죠? 위치를 다 해서 내가 매들 며칠은 어디에 있고 매들 며칠은 어디에 있고 매들 며칠 몇 시에는 어디에 있다. 그러면서 촬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책이 제가 10만원 상당의 책을 출간을 할 생각입니다. 그걸 석 달 동안 촬영을 해서 그리고 그 책이 10만원인데 그 안에 제 오리지널 프린트를 한 30만원 상당의 오리지널 프린트를 넣어서 펀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펀딩 해주시고 싶은 분 또 강의가 도움이 되어서 해주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펀딩도 많이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볼까요? 뭐 이런 게 막 올라오네요. 정신 못 차리게. 자, 여러분. 이거 펀딩 어디 갔구나. 네. 주소록에 택리지.com이라 치시면 이 주소록 있지 않습니까? 이 주소 치는데 택리지. 택리지.com.com 이렇게 치시죠.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면 여기에 전국 일주 촬영 프로젝트 김홍희의 전국 일주 촬영 프로젝트가 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파주, 인천, 뭐 아산, 방주, 당진, 안면도 이런 다 돌아다니고 울진, 삼척, 동해, 강릉, 양양, 속초, 고성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저와 함께 시간을 내서 촬영하실 분, 책을 펀딩하시면 이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함께 촬영하고 같이 현장에서 얘기 나누면서 어떻게 찍으면 어떤 그림이 되고 콘티는 어떻게 짜니? 하면 이렇게 짠다? 이런 얘기를 차도 마시면서 밥도 먹으면서 사진도 함께 찍으면서 같이 고생하면서 같이 웃고 그러면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많이 네, 관심을 가지고 펀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 댓글 정말 힘이 되거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착한 사진은 버려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콘티를 짜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일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택리지 같은 경우는 콘티를 짜지 않고 나가는 경우거든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